그 망막에는 망막 혈관이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으로 구분되는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혈관은 매우 가느다랗고 좁기 때문에 이곳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망막은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망막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시력 저하나 심한 경우에는 실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망막 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크게 증상을 못 느끼실 수 있지만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력 저하, 시야 결손, 비문증 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막 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의 생활 습관이나 노화나 유전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습니다. 망막혈관 질환의 경우 초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으나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주사를 시행하거나 혹은 예방을 위하여 망막 내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리체 출혈 등의 심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망막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의 재발이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연, 금주,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을 통하여 평소에 몸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망막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질환의 발생 원인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안과에 와서 진단을 받는 경우에 머리나 심장 쪽에 혈관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뇌경색이나 혹은 심장 질환 등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시력 저하로 이제 내원하셨던 안과 환자였으나 제가 망막 혈관 폐쇄 진단을 내린 후에 순환기 내과 그리고 신경외과 등으로 협진을 보냈는데 실제로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여 사실 나중에는 입원 치료까지 하셨던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기에는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평상시에 이제 안저검진을 통해서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망막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있고 먹는 거나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단 망막 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기 내과나 신경과, 신경외과 등으로 이제 혈관 관련된 정밀검사를 하도록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환자분이 실제로 검사했을 때 얼마나 위중한 질환이 실제로 발견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좀 큰 대학병원 등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과에 관련해서는 저희 천눈의 안과에서도 대부분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사는 저희 천눈의 안과에서 꼼꼼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는 기간은 다른데요. 이상이 없는 분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고 있고요. 혹시 뭐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거의 매달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좀 좋아지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두 달, 세 달 간격으로 진료 간격을 늘려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까운 친척분 중에도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봐드리는 분도 있고요. 가족이든 뭐 일반 다른 환자분들이든 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